투표. 대세 걸그룹 시스타. 2011년을 완벽히 접수한 무서운 걸그룹 시스타. 그중 보라와 효린만 모여 자매그룹 만들었다. 소녀와 숙녀의 감성을 담은 이 노래는 춤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댄스에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 섹시 여가수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필수 댄스 과정 의자 댄스. 시스타 역시 섹시하게 소화해냈다. 두 번째 포인트, 일명 꿀렁꿀렁 댄스. 중독성 강한 이 춤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댄스다. 어, 저게 이 춤. 비의 복근 댄스와 비슷한 춤사위. 어느 정도 다 응용이 되죠. 어, 저 수달춤. 한때 어? 수달 댄스와 닮은 걸로 큰 네. 화제가 됐던 비의 복근 그렇지. 댄스. 원래 그래요. 네? 시스타 역시 수달 댄스와 비교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꿀렁 댄스 종합 3종 꿀렁 세트. 아이돌 국민 댄스 꿀렁꿀렁 댄스 10위. 꿀렁꿀렁. 열봉이에게 배신당한 세븐. 열봉? 열봉이 뭐지? 잠시 음악 활동은 접어두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세븐이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찜닭집 마스코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왜? 제보에 따르면 마스코트 열봉이는 세븐이 아닌 JYJ 팬이었기 때문. 이 내용은 곧 기사화됐고 세븐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기며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 이후 JYJ 중국 팬들이 열봉이의 팬아트를 만들어 선물했다는 후문이다. 모쪼록 두 사람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게요.